수치상으로 나오죠. 300명을 또 1년 조금 넘는 시기에 또 600명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조직을 운영하는 노하우에 철칙이 있으시다고요? 일단은 이거 같아요. 조직원이 10명일 때까지는 네. 좋은 형으로서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1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좋은 형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담을 수 있는 양은 딱 이 정도예요. 근데 10명까지는 담을 수 있지만 10명이 넘어서는 순간 그 누군가는 제가 담을 수 없게끔 그러니까 1대1적인 밀도 높은 케어가 못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예를 들면 이제 교육에 관련된 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3주 과정의 이제 자체 교육들을 저희도 매월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크루팅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리크루팅을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직접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영업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가르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직장에서 벌던 급여보다 혹시나 나 때문에 들어온 이 영업 측에서 더 못 벌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 죄책감 네. 때문에 그렇죠. 못하는 사람 책망 들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신입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대신 진행을 해드리니까 부담감을 낮춰드릴 수 있고 또 신입 교육을 받으면서 이 분위기가 없대요. 조직은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익숙한 장소에 있으면은 분위기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매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직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업되면서 그 신입분들 중에서 분명히 성공 모델이 한 명씩 꼭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환경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분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저 친구 저렇게 하는데 왜 내가 정체돼 있나.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점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는 그 이제 막 들어온 신입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나와 같이 있던 신입분이 잘 돼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였어요. 교육생이었는데 당장 다음 달 이 친구는 홀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사님이니까 지금 막 알고 있잖아 지금 막 자꾸 웃어놔봐 지금 나만 이렇게 20살이나 어린데 지금 역시 이거였어 진짜 금순하지 나 지금 덮고 있어요 나 비상 걸렸어 이제 아니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라는 감사합니다. 부분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 나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조직을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제자들 되게 많은데 내가 직접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도 네. 좀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는 사람을 키운다는 얘기랑 그쵸, 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위임시킨다는 당연하죠. 얘기. 권한 위임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네. 그러려면 내가 좀 내려놔야 돼요. 그쵸, 네네. 나 아니어도 돼. 그쵸, 네네. 그런 내려놓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얘기에 공감을 하고 키워할 분들이 있지만 아예 조직을 스타트도 못하시는 분들 또는 조직을 이제 막 만드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당연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길 거잖아요. 예. 네. 아, 그쵸? 이 조직을 조금 만들 때는 내가 가장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애초에 출발 선상에 그래서. 예. 내가 가장이 되고 나면은 어떠한 힘듦이 와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도 약간 그런 진심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앞으로 수많은 역경들이 찾아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태어나면서 완벽한 리더는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부딪히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성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이제 본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네, 왜냐하면 어디 가서 힘든 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어요. FC분들 같은 경우는 힘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내 리더든 동료들한테. 네, 리더는 어디 가서도 내가 힘든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냥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밑에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 마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좀 창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야. 그러니까 리크루팅을 할 때 내 가족을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그쵸. 책임감이 생긴다라는 네, 거. 네, 네. 중요해요. 우리가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왜 결혼하는지 유전자가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그 유전자가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생을 못하지만 내 유전자는 영생하거든요. 결혼을 하면 이세를 낳고 내 유전자가 거기 심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미들이 보면 수컷을 잡아먹죠. 암컷이. 수컷이 내가 교미하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교미를 하는 이유가 시키는 거예요. 뇌가. 우리 뇌는요.
뭔가 영생하고 싶어요. 아. 그런 욕구가 있는데 몸이 안 되니까 아. 자녀로 영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거는 영생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사실 그 노하우도 영생을 하는 거거든요. 뻗어나가는 거니까 또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렇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 안 낳아본 사람은 그거 귀찮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짜증나고 나 혼자 편하게 살래 할 수도 있지만 해보면 힘들죠. 애 키우는데 잠 못 자고 돈 들어가고 속색이고 집 나가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삶이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또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사람을 키워보시면 물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다 집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 한 명만 하니까 힘든 거야. 한 다섯 명 낳아봐. 그중에 나가는 놈 그래도 안 나가는 놈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충분히 삶의 어떤 보람도 느끼시고 한번 사는 네. 인생 영업 혼자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조직도 만들어 보시고 리크루팅 해보시고 분할도 해보시고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는데. 네, 예. 그럼요. 편하시면 그럼요. 괜찮아요. 다 비워놨어 오늘. 다 비워놨어. 오늘 할 필요 없어. 이거 들어야 돼 오늘. 예.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여기 또 이제 17번 질문. 아직 뭐 23번 중에 많이 남았습니다. 왕관의 무게, 즉 리더의 책임감, 부담감 등등은 본인이 본인한테 질문하니까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본인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는 거는 가끔 이제 리더분들 만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나 힘들다. 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면 이렇게 그 안이사급보다 더 높으신 뭐 어느 큰 보험사 임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좀 친해진 분들이 있거든요. 술도 마시게 되고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가끔 아니 그러니까 완전 속 털어놓고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누가 보면 정말 대단한. 신문 딱 그러니까 뉴스에 딱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가끔 도망치고 싶대. 책임감 때문에. 네, 그럼요. 도망치고 싶은 거. 네. 내려놓고 싶은. 근데 이제 하시면 그 애로사항을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 회사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끔 이분들이 술 취하시고 그러면 내려놓고 싶다고. 그런 허탈 뭔가 공허함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리더를 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오고 또 반대로 주변의 리더를 보면 힘들다고 이제 막 그 감정을 표출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때 느꼈던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보게 되면은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리면서 힘든 일을 되게 많이 겪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 연예인분에게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기와 명예, 금전적인 부분들을 다 포기할 수 있으면은 일반 직장인처럼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다. 이거 다 포기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돌아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죠. 네. 근데 리더도 똑같은 것 같아요. 리더도 이게 아무리 힘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FC로 돌아갈 생각은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거는 내가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아, 근데 정답을 한 거냐면 그 이번한테 그랬거든. 다 때려치고 FC 하라고. 네, 안 하거든요. 아, 저, 네, 안 할 거면 이제 또 이거 내야죠. 네, 네. 아니, 다 때려치시고 FC 하시고. 영원 시작하자고. 네, 그렇죠. 이거 내야죠. 네. 그만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고객 만나서 거절당하는 우리 FC분들, FP분들 어렵죠. 힘들죠. 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버티는 거예요. 이게 끝이 있으면 참을 만한데 끝없이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저 다단계 뭐 피라미드 조직 사람들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큼 오히려 공평한 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리더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건물주만 권리소득이 있는 거 아니고 가수만 권리소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하고 있죠. 코로나인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공연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관계자분들을 위한 그런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다 마스크 쓰고 조용히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노래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왜 나훈아 씨 얘기를 했냐면 나훈아 씨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라이벌이 아니야. 그분. 굳이 얘기 안 해. 그분은 지금도 TV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들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나훈아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콘서트를 합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나훈아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나훈아 씨는 부자입니다.
굳이 본인은 노래 안 해도 되거든. 안 나오도 되거든. 왜? 권리소득이 있으니까. A씨 그분은 자기 노래가 없어요. 다 남의 노래를 부르셨고 나훈아는 자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사 작곡 자기의. 저작권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권리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또 팬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탄탄한 한번 딱 나타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더 많은 공감이 되면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권리소득인데 뭐 나훈아가 되자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보험업 영업에서도 그런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리크루팅에 한번 신경 써보세요. 그쵸. 지금 주변에 어려운 분들 되게 많아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네, 그쵸, 지도자가 되시고 예, 리더가 되시고 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영업하시는 분보다 관리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짜 필드에서 영업하는 분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영업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다 관리자의 꿈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딱 브랜드가 됐어요. 여기 가도 나오고 저기 가도 나오고 뭐 지금 서울은 네. 아니라 천안 지역에서는 완전히 지금 그쵸. 그러면 네네. 스타신 거잖아요. 스타까지는 그럼 네, 많이 네, 노출이 되니까 노출이 많이 네, 되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본인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브랜딩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네. 개인 브랜딩도 굉장히 그쵸. 중요한데 네.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고객이 그 10명 중에서 안주원을 선택해 된 명확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나냐? 네, 네 근데 똑같은 그 보험회사의 정기 교육을 받았을 때는 정규 교육을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이 교육 외에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뭐 외부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남들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받더라도 어떤 친구는 매번 뭐 도와달라, 돈 빌려달라, 뭐 가입해달라 이런 전화는 저도 받기 싫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항상 뭐 저한테 정보를 주거나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 받는 게 너무 기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있죠. 네 우리가 고객한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만의 보상 공부를 하든 어떤 거에 있어서 좀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추고 그 과정들을 내가 SNS에 계속해서 브랜딩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 잘 풀리기 시작을 했었고 리크루팅도 이런 이치로 이제 접목을 시켰었죠. 그 유튜브 강의 중에 그 네. 생각나네요. 태아보험 전문가분. 아, 네네네. 그분은 그렇죠. 그냥 계속 태아보험에 그렇죠. 네네. 브랜딩을.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제대로 한 거죠. 세부적인 포지셔닝을.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보험도 되게 분야가 많아요. 저는 모든 보험을 다 해요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저는 네. 보상 쪽을 자리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네. 뭐 어린이 보험 쪽에 그렇죠. 저는 네네. 뭐 생보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뭐 손보 쪽 이쪽도 네네. 물어봐도 돼요. 뭔가 네네. 이런 특징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다 잘해요가 아니라. 그렇죠. 뭐 독창성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이 방송 보신 영업 우리 FP나 FC님들한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세일즈라는 건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성공 원리가 단순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결국은 기대 이상의 맛이 나오면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대 이상의 어떠한 유무형의 뭐가 오면 우리가 또 그분을 또 만나고 싶듯이 결국은 느낀 게 뭐냐면은 장사가 되건 사업이 되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이상의 어떠한 걸 얻게 되면 우리 또 사게 되잖아요. 그냥 단골 손님 만드는 건데 네. 그럼 결국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뭔가 기대 이상 그럼 그걸 보험이든 보험금융이든 기대 이상을 해주게 되면 반드시 재구매가 발생되거나 소개가 터지게 돼 있거든. 네. 고객 만족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기대 이상을 주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 하는 기대부터 충족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신입들한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입사할 때 기대가 있을 거다. 그 기대를 1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 반드시 당신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분명히 하는 순간에 결정도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멘토를 만나야 되고 교육 시스템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항상 하거든요. 나는 내 기대를 내가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 운동은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남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요. 그렇죠. 그 음식도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먹어도 진짜 맛있는 음식은 팔아도 잘 팔린다고. 자기가 먹어도 약간 그렇거든. 그러면 고객이 먹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프로그램 뭐막 화내시는 일이 많아요. 막 그쵸, 맞아요, 뭐 사장님들한테 네네, 막. 네, 많이 그러니까. 막 화내시더라고요. 화내고. 그 사명감인 거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다음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좀 까먹고 그거 좀 찾게 10시부터 여기 있는데 벌써 10시 6분이네 아이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쉬워야 돼. 네. 그래야 다음에 또 그렇죠. 모시고. 그렇죠. 네. 저희도 네. 올라오신 김에 정말 네. 많은 얘기 나눴는데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 다음에 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끝으로 네. 끝으로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 이제 영업 환경에 있다 보면은 정말 힘드신 일들 이제 많으실 텐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분명히 공감되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배우셨던 부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마음가짐도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좋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메모한다는 거,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메모하는 거, 리액션하는 거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 번 보시면 돼요. 다시 반복해서 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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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춘서님. 오바에서 방송하고 네. 아유, 나 뒤에 있는지 몰랐네. 오바에서 방송한 거 처음이었어. 영업의 신사상. 그렇습니다.